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병우는 아시다시피 법의 천재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뭐 검사, 판사, 뭐 머리가 다 좋죠. 민정수석이라는 이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막강한 그런 자리에 배치가 돼 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정상적인 활동을 했었다면 탄핵정국 당시에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원래 그 자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탄핵 세력들이 제일 먼저 쳤던 사람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을 동원을 해서 반드시 탄핵을 막으려고 했었겠죠. 가뜩가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 뇌물이라든지 국정농단 관련 이 증거가 입증되지 못한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만약에 살아있었다. 그러면 아마 탄핵이 안 됐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진실이 탄핵의 진실을 제가 수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런 의혹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손발을 묶은 장본인이 바로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차은택의 검찰 진술 조서와 이 법정 증언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청와대와 차은택의 인맥인데요. 여러분 차은택 아시죠? 이 탄핵정국 때 거의 뭐 앞제비 노릇을 했던 인간들이 서울 최대 고영태, 차은택, 박헌영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사진에서 봤을 때 머리 이렇게 빡빡이로 밀고 나오는 놈 안경 끼고 아무튼 이 청와대와 차은택의 인맥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청와대가 탄핵 사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었는지 또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애초부터 이 사건을 단지 고영태와 내연관계인 최서원이 물론 내연관계가 아니죠. 온갖 찌라시와 이 루머들 이제 다 팩트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최서원 씨와 고영태, 사기꾼 고영태하고 엮어갖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을 단지 그 고영태와 내연관계인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고 고영태와 함께 사기극을 벌이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규정을 했어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보시면 이런 취지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이 국정농단 관련 모든 인사들이 사면 및 복권까지 돼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이 정호성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본인 그 형량을 축소를 시키고 지금 현재 이 대통령실에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국정농단 관련 모든 인사들이 사면 복권이 돼 있는데 유독 최서원 씨는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걸 보면 탄핵 사건을 모조리 최서원 씨에게 네가 잘못된 거야. 너 고용태하고 이런 분란을 일으켜갖고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설정이 이미 돼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년이 넘게 감옥에 최소원 씨는 썩고 있고 석방은커녕 거의 최소원 씨를 유령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8년이나 지난 지금 거의 모든 이 조작 증거들이 팩트가 다 튀어나와 있는 상태 한마디로 이 최소원과 고용태가 내연 관계가 아니라는 건 다 밝혀졌잖아요. 이 허무 맹랑한 찌라시 보도잖아. 이런 내연 관계인지 또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파악함에 있어서 정황적 요소로 참작만 하면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설정된 고용태와 최서원 씨의 내연 관계라는 이 구도 그리고 최서원 씨에 대한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본질을 매우 매우 흐리게 했고요. 당시 이 국민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매우 지저분한 이슈거리로 변질이 됐었다.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오판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한 사실을 진실로 단정을 해버리고 청와대에 알렸다면 그 누군가가 그 동기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빵식이 TV가 기록으로 또 영상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 당시 이 청와대는 마치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에 고립무원의 섬과 다름이 없었었고요. 청와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최초의 가해자가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는 탄핵정국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7월 17일 일면 톱기사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갑 부동산을 넥슨이 5년 전에 1326억 원에 사줬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고, 그 다음날 바로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의 이런 날조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를 해버립니다. 이 두 건의 기사에 대해 우병우는 즉각 대응을 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도 제소했지만, 이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거의 모든 언론에서 우병우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부인과 아들, 심지어 돌아가신 장인과 처가회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추측성 의혹 보도를 쏟아냈었습니다. 제가 요즘 그 한동훈이 조중동의 시다발이다, 리모컨 컨트롤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 아시다시피 언론사들이요, 누구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딴 찌라시 페이크 보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움직여갖고 권력자를 옹립하려고 하고, 또 옹립하고 뒤에서는 그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사유화해서 행사하는 그런 짓거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거예요, 저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암덩어리가 바로 언론사다. 언론사가 먼저 손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정치인들이 귀신 같은 짓거리를 해도 국민들이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현실을 직시했을 때 회초리를 들 수가 있지, 저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거짓 페이크 뉴스만 보도를 하면 국민들이 그 거짓된 방송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가장 큰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는 바로 언론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당시 이 피해자인 우병우는 오히려 검찰과 특검의 조사 대상이 돼버렸고요.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의 아들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이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던 법률 전문가 우병우는 결국 2016년 10월 청와대를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제가 탄핵의 진실을 수년간 방송을 하면서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냥하려면,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키려면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방파제가 되는,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우병우의 손발을 묶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급로, 허리를 끊어놔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 우병우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치려면, 탄핵을 시키려면, 구속을 시키려면 반드시 또 가장 먼저 민정수석 우병우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우병우의 손발을 묶는 작업이 필요했을 거라고 실제로 또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한 장본인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린 조중동을 비롯한 특히 조선일보 플러스 대한민국의 전 언론사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레기들이 우스워 보여도요,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죠. 이는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한 지 무려 4년 후인 2020년에 1면, 2면 등 총 2개 면에 걸쳐서 정정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멀쩡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또 구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보수 인사들이 수백여 명이 구속이 되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문재인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놈에게 정권을 넘겨준 뒤에 이런 정정 보도를 1면, 2면 엄청나게 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거는요,
마치 그 좌파들이 잘하는 짓거리잖아요. 상대방을 온갖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지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갖고 상대방을 뭉개버리고 나중에 딱 걸리면 미안해 몰랐네 이런 식. 실제로 당시 조선일보의 날조 보도로 인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방어할 수 있는 민정수석 우병우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와대와 연결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뭐 감사원 등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의 모든 정보는 사실상 차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탄핵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게다가 온 사방에 박근혜 대통령의 적들이 창궐한 마당에 이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놈, 이 안종범이라는 놈은 또 미래재단 이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특정 언론 기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탄핵의 중심에 서 있었던 조선일보가 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딱 묶어놨다라는 점. 그래서 탄핵이 저들 입장에서는 윤활유를 뿌려놨듯이 물 흐르듯이 조작 날조로 스무스하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키고 수백여 명의 보수 인사를 감옥에다가 쑤셔 박아놨던 겁니다.